자, 이제 토지정책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지정책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토지정책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토지은행도 있죠. 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 그 외에 뭐 토지공개념 또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런 것들은 좀 잡다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요.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 뭐 토지정책의 내용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 많죠. 공법에서 다루는 건 다 토지정책이에요. 맞잖아요. 공법 문제 다 나올 수 있어요. 공법 문제 나오면 이제 여기서는 손들어야 돼요. 나오죠. 공법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개론에서 다루는 수준으로 나와서 뭐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2차를 같이 하는 경우에 장점이 그런 게 있어요. 개론에서는. 근데 2차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게 3년 전에는 27회 때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공급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 다른 문제가 쉬웠단 얘기예요. 그거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설령 1차만 한 사람이라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이거 공법에 나오는 건데 왜 결혼에 냈느냐. 예를 들어 공법에서 다루지 않는 거라면 혹시라도 워낙 결혼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론이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법에서 출제가 되면은 결혼에서는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공법 문제, 이거는 뭐 공법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이든 뭐든 간에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출제되겠거니, 이렇게. 근데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제가 되면 2차를 같이 한 사람들이야 뭐 관계가 없겠지만 1차만 준비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해가지고 이 신청을 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근데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때 27회 때 네 문제나 나왔어요. 공법 문제가. 네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법, 건축법에 있는 것도 나오고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일 심했어요. 지금까지 시험에서. 근데 그 외에는 뭐 한두 문제 정도예요. 한두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나마 여기까지가 조금 더 자주 언급되고 얘네들은 뭐 어쩌다 한번 언급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렸죠. 평소에도 별로 말씀 안 드려서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 푸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 1번 나오죠.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에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적절한 조화 그리고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자, 이거 자칫하면 틀릴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맞아요. 개발과 보존에 따른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이게 뭔 소리예요? 지가를 조정한다? 그럼 저쪽 땅값은 너무 싸고 이쪽 땅값은 너무 비싸면은 한 번은 또 바꿔가지고 저쪽 땅값 올리고 저쪽 땅값 낮추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뒷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제거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요거 맞죠? 지역지구제는 목적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목적이 뭐예요?
부의 외부 제거죠. 부의 외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3번은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일 경우에는 주택 가치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비용 일정 산업의 일정이잖아요. 일정. 일정 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이에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 똑같아요. 일정이면 원래 수준. 자, 그거는 이 효과인데요. 효과에서 나오는 건데 중요도가 좀 낮아요. 이거는 출제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 구조가, 분석하는 구조가 뒤에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석하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단기 분석, 장기 분석,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자,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던 지역을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울리지 않는 이용은 들어오지 않겠죠. 부의 외부가 어떻게 앞으로 점점 제거가 되겠죠. 부의 외부가 제거가 되면 점점 살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살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 원래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상태에서 살기가 좋아지면 부의 외부가 제거된다. 부의 외부가 제거된다. 그러면은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면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면은 살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수요 증가율이지 공급 증가율은 아니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수요 곡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증가한 수요하고자 하는 양 중에 일부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죠. 새로운 균형은 원래 공급량보다는 증가했고 원래 수요량보다는 또 증가하고 원래 거래량보다는 증가했지만 수요량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요량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원래 수요량보다는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 균형량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거래량보다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균형의 이동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수요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이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만큼 기존 공급자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이거는 공급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돈 되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니까 공급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자재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재를 사와야 생산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분명히 더 사올 텐데 그렇게 자재를 더 사와도 자재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비용 일정 산업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재 주문을 더 넣으면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더 맞는데 그렇게 하면 분석은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비용 증가 산업을 가정하면은 그럼 분석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 분석의 결과는 큰 차이는 없어요. 분석의 결과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단한 분석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비용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원래 생산 단가와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을 때의 생산 단가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얘기나 얘기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용 일정 산업이요.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올라갔던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원래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이 균형 가격이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최초 수준과 똑같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원래 수준과 똑같은 게 비용 일정 산업이다 이 말이야.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보통의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원래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건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게 두 가지 경로로 사라지는 거죠. 원래 가격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상품 가격은 내려가고 자재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비용 증가 산업, 요거는 비용 일정 산업. 아주 예외적으로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는 최초 가격 수준보다는 더 낮은 곳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다 다르죠.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우리는 특별한 능급 없으면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뒤에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 일단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요거는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3번이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일 경우에는 주택가치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균형가격이 상승하여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여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지역지구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의 경우죠.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발생하는 거죠. 이미 땅값이 올라간 후에 뒤늦게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초과이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바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같은 겁니다. 다음에 그 2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3번을 보겠습니다. 1번 보고 3번 보시고요. 3번의 지역지구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죠?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부적합한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주택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부적합한 토지 이용, 이것도 마찬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나 부적합한 토지 이용이.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환경 변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직성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 지역지구제가 지금 어떤 제도로 시행하고 있어요. 공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있죠. 도시관리계획의 하나가 지역지구제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지정 및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라는 것이 늘 변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늘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되었을 때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바꾸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즉시 바꾸는 것은 곤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직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직성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는 획일적인 지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른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지역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정을 하면은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또 경직성 문제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획일적인 지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우리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건폐율이 뭐
5, 6, 7, 7, 8, 9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건폐율이 그게 법에서 정한 것은 한도를 정한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 않나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경직성 문제를 많이 개선을 시킨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 지방자치단체 시행하기 전에는 그때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건 뭐야? 다 획일적인 지정이지. 그 당시는. 이 지역이든 저 지역이든 다 똑같은 획일적인 지정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조금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경직성 문제, 이 지역지구제 문제잖아요. 지역지구제 문제점 중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조금 전에 그 사전적 독점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은 이제 미흡해서 요거는 이제 TDR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경직성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경직성 문제는. 여기에서는 특히 지구 단위 계획도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필지별 개발이 아닌 이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죠. 이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은 용적률 같은 걸 좀 더 완화하거나 이렇게 신축적으로 적용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조례에서는 지역별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고 조례도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일 수 있어요.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 있지 않나요?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이거 어느 건축법에 나오나요? 예, 공개 공지를 제공하거나 뭐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하거나 우수조 얘기했었나요? 우수조 빗물을 가두어 놓는 곳 우수조 그릇조 욕조 할 때 그 조잖아요 조조. 예, 그게 그 서울 같은 곳은 이게 비가 갑자기 이렇게 내릴 때 하수 시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류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어때 한강. 우리나라는 천정천이라고 해서 이 제방이 있어야 돼요. 제방이. 우리나라는 천정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에 제방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보면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행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기 강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 근처에 가야 강이 보여.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강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제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제방이 없으면은 이게 너무 낮아서 이게 물이 다 이게 범람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천을 천정천이라고 그래요. 천정천.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이 거의 이 바닥하고 비슷해요. 이 우리가 사는 바닥이나 하천 바닥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제방을 쌓아놔야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이 빗물이 이렇게 흐르더라도 여기는 안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하수나 우수 평소에 빗물 내는 걸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흘러내려 보내는데 이게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이게 뚫려 있으면은 역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여기를 막아야 역류를 안 하니까. 그럼 여기서 내리는 빗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내린 빗물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건 계속 잠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평소에 땅을 깊게 파서 이렇게 이제 그릇을 만들어 놔요. 이거를 유수지라 그래요. 유수지. 그럼 비가 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가두어 놓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펌프장을 만들어. 펌프장에서 펌프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 펌프장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시면 군데군데 배수 펌프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배수 펌프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펌프질로 하는 거지. 우선 급한 대로 여기에다 가둬놓고. 근데 이 용량이 모자라면 어때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밑에다가 크게 파서 우수조를 만드는 거예요. 단지마다. 그럼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단지 밑에 거기에 빗물을 가두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천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적어도 괜찮죠.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적어도 되잖아요. 예, 그런 하천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뜬 맑은 물은 허드렛 물로 쓸 수 있어요. 뭐 청소하거나 물 주거나 이런 걸로 쓰면은 상수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우수조를 만들면 또 용적률을 높여줘요. 우리나라에 그런 아파트 있어요. 서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센티브 제도. 요거는 좀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지역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되는 지역은 보상을 해줘야 정상인데 문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개발권 양도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목적, 효과, 단기장기 효과, 지역지구제 문제점,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경직성에 대한 문제. 경직성에 대한 문제는 저렇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다. 됐나요? 다음에 4번에 지역지구제 실시는 주택건설업이 비용 증가산업, 비용 일정산업, 비용 감소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키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증가는 하죠. 장기적으로 다 증가는 합니다.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비용 증가산업이든 비용 일정산업이든 비용 감소산업이든 다 공급이 증가는 해요. 다음에 지역지구제 시행에 있어서 사후적 독점뿐만 아니라 사전적 독점도 크게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아니죠.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 5번 중에는 4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용기획에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자, 요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주 언급이 되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2번은 조심해야 돼요. 투기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이렇게 있죠. 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 지가가 급격히 상승이죠. 요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입니다. 투기지역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세종시 투기지역인가요? 투기지역은 여기 땅값 가지고 문제 삼아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요. 토지하고 다르죠?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토지. 지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의 지정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어디서 나와요? 공법 어디서 나와요?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요? 기초조사할 때?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인간이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요. 예전에 몇 달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생산,
보존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죠? 이거는 개발한다는 거는 인간이 주택을 짓거나 그러니까 주거 공간, 그다음에 서비스 상업 이런 활동을 위한 공간, 제조 활동을 위한 공간, 건물을 지어서 어떤 공간을 필요하죠. 우리가 인간이 그 공간을 만들어낼 때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먹고 살아야죠.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짓고 하는 것, 농림지역.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 남겨놓거나 또는 이제 우리 녹지 공간을 위해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관 농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용도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도시지역, 농림지역, 보존,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닌가요? 요거는 일단 어느 쪽으로 분류하기 하는지 이제 애매할 때 일단 관리 지역으로 해놓고 다시 얘를 어떻게 해요?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죠. 계획 관리는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죠. 또 도시 지역을 주상공록 하잖아요. 주상공은 개발하는 곳이죠. 주상공 개발하고 녹지 지역은 일단 요 녹지라고 해놓고 허파에 해당하는 거죠.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 자연 녹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나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분류를 할 때 개발할 건가, 보전할 건가, 또는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건가. 이런 분류를 할 때 어떤 평가를 거친다고요?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4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 감소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집값과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맞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면은 이제 거기는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한정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5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됐어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는 1층 계양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요거는 1이 지금 빠져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죠. 일부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 기능 증진시키며 증. 미관을 개선하고 할 때 개. 양원 환경 확보 양. 1층 계양. 맞나요?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토시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개발권 양도제 보겠습니다. DDR.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토지의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자, 이 개발권이 지금 당장 개발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그 자리에 개발하는 게 아니죠. 더구나 지금 당장 그 자리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그 자리에 농사 짓고 있을 수 있죠. 지금 당장 그 자리에는 농사 짓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다른 곳에다가 그 개발권을 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래 여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금 짓고 있는 거고 여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여기 농사 짓고 있는 땅일 가능성이 많죠.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개발권을 줘서 앞으로 이 개발권이 다른 데로 이전이 돼서 사용되도록 하거나 다른 데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토지용 변경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거는 개발권 양도제가 미국에서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궁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화재 주변 반경 몇백 미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반경 몇백 미터에서는 건축선이 이렇게 이제 요 주위에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는 요걸 못 넘어서게 하는 거죠. 요거 딱 정해놓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바깥에는 더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요걸 기준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 여기 이만큼의 손실, 여기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요만큼을 다른 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만큼 개발 덜 되는 부분만큼을 다른 곳에 이전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게 이전이 되면 이쪽은 자꾸 어떻게 해요? 높아지겠죠? 여기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권을 팔면은,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서 이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어떻게 해요? 예,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과밀 지역이 되고요. 여기가 이쪽 저쪽으로만 아니고 앞뒤로도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폭파묻히죠. 예. 폭파묻히면은 결국은 경관이나 이런 걸 보호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결국 사적의 경관이나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익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공사익 조화를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과밀 지역이 되는 것은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 이용의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행 법 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없는 이제 이유 중에 일단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지금 이게 과밀 지역이 되죠. 이런 단점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개발권을 양도하는 걸 허용을 해도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안 사오면은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안 사오면 의미가 없잖아. 왜 안 사올까요? 왜 안 사올까? 이거 사올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여기 땅값이 싸요. 땅값이 싸면은 개발권을 사가지고 위로 올리는 것보다 땅 사서 옆으로 넓히는 게 더 낫죠. 땅값이 싸면 그러면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럼 정부가 이거 거래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땅값을 자꾸 올려야 돼. 정부가 나서서 집가 상승을 부추겨야 돼. 이거는 정부가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적제도가 수평적으로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수평적 지적제도 아닌가요? 이게 수평 지적제도 하에서 보세요. 이 토지 등기부를 뗐을 때 이 토지에 몇 개층만큼의 개발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층만큼이 어디로 팔려갔다. 이게 등기부 뗐을 때 확인이 돼야 되지 않나요? 등기부 뗐을 때 확인이 돼야 이게 얼마 팔려갖고 이게 남은 게 얼마이기 때문에 얘 토지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 보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몇 개 남아있고 다 팔려갖고 여기는 이거 등기부 떼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가지고 왔고 이게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우리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공시가 될 거, 공시. 근데 지금 현행 지적 제도로는 이게 공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입체적으로 공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바꾸려면 지적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자금이 들어요. 지적 제도를 바꾸는 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만. 다음에 7번은 이제 똑같은 개발권 양도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8번, 9번, 10번 이거는 중요도는 좀 낮아요. 중요도는 낮은데 이런 거 이제 한번 나왔을 때
한번 나왔을 때 한 번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봐주세요. 8번과 10번은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공 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공 개념이죠. 사회성, 공공성 강조해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하여 공익사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자, 요거는 공공개발 용지라 그랬죠. 공공개발 용지. 다음에 토지 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 시장 안정. 요건 뭐예요? 수급 조절용 용지죠. 수급 조절용 용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공공개발 용지, 또 하나는 수급 조절 용지죠. 자, 그렇게 해서 토지 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려는 제도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맞죠? 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따라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보통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다운 계약서 금지하는 거죠. 이중 계약서. 그리고 실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다음에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이거 틀렸어요. 근대 민법에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절대적 권리로 봤거든요. 근데 현대 민법에 와서는 공공복리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상대적 권리로 이해를 합니다. 혹시 민법에서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아, 민법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제가 예전에 민법 총칙을 읽었을 때에는 제일 앞에 민법 총칙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뭐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요. 아무튼 제가 예전에 처음 읽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대 민법에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었는데 현대 민법으로 넘어오면서 공공복리 우선해서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는다. 상대적 권리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읽은 것 같아요. 자,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9번이 이제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과 그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 우선. 자, 이게 이제 현대민법은 이거예요. 공공복리. 토지 이용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아울러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맞고요. 토지 소유는 꼭 필요한 자가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요. 또 토지 거래는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권유하고요. 또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은 자유경제 원리에 배치되는 정책이다. 개발에 따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자유경제 원리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죠.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토지 소유자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노력 외의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회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의 실시는 왜곡된 소득 분배 구조를 시정하고 경제적인 실현에 일조한다. 그렇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일단 너무 과하게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보유할 때는 세금을 많이 매긴다거나 또는 개발 이익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로 환수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0번의 개발 이익 환수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개발 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자, 거기에 키워드예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 자,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5%예요. 그럼 내 땅값이 5%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또 평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개발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5%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올라간 것은 그거는 좀 과하게 올라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올라간 거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나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사회로 환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고 해요? 기준이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 그걸 초과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또 토지 수급의 만성적 불균형 등의 조건 하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투기의 원인이 되며 소득의 격차를 초래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옳은 말이죠.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려 주택이나 택지 확보를 위한 유익한 재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은 그런 장점도 있죠. 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는 초과매수법, 상쇄법, 직접부과법, 국유화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직접부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과매수법, 상쇄법, 국유화법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초과매수법은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땅이 필요해요. 여기 땅이 필요한데 이 땅 필요한 땅을 수용할 거 아니에요. 수용할 때 보상금을 주죠. 보상금을 줄 때 어떻게 줘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보상금 줄 때 몰랐어요? 아, 배제하고 보상금 줘요. 예를 들어서 2017년 4월 1일 계획을 발표했어요. 2017년 1월 1일자 공시지가가 10만원이었어요. 공시지가 10만원인데 이때 계획 발표하니까 어떻게 땅값 올라가겠죠. 2018년 1월 1일자에 땅값이 20만원. 왜 20만원 됐을까요? 더블로 됐을까? 요거 때문이죠. 요거 때문에 계획이 발표되니까 공시지가가 2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소리는 공시지가 발표할 때 개발사업의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값 올라간 거예요. 공시지가 평가할 때는 이 개발이익이 발생했으면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6월 1일 날 사업인정고시가 났어요. 사업인정고시가 여러 가지로 의제되죠. 사업인정고시는 무슨 도시관리계획의 고시로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본다, 뭐로 본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준 시점인데, 기준 시점.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이라고요. 보상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평가를 할 때 언제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사업인정 고시된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요. 그럼 이때 땅값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액을 평가한다고, 보상액. 보상액을 평가하는데, 자, 이거 보상평가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된다고. 물건별 평가 했잖아요. 감정평가자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예? 그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자 공시지가 있죠. 2017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도 있죠. 언제적 공시지가를 이용하는가 하면은 2017년 공시지가를 이용해요. 이거 이용 안 한다고.
개발 계획의 발표 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고요. 예? 예. 그래야 개발 이익이 배제가 되지. 대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인근 이 개발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평균 지가 상승률을 적용해요.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인근의 시군구의 평균 지가 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 5개월간 옆에 동네, 이 사업과 관계없는 옆에 동네 평균적으로 올라간 거는 인정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보상금을 주니까 뭐가 배제돼요? 개발이익이 배제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상 수용이 돼야 안 돼요? 수용이 안 되는데 땅값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도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성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토지 특성의 인접성에서 이 인접 지역에도 개발이익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근거가 되는 게 인접성 나오잖아요. 인접성.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초과매수법은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다 수용해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도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또 주위에 땅값 올라가면은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도 우리 헌법 23조 3항이 우리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필요라고 돼 있죠.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해야 돼요. 필요한 부분은 빚금친 부분이에요 바깥 부분이에요? 빚금친 부분만 필요하죠. 바깥 부분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은데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위헌이에요. 위헌.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초과 매수는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개발 부담금. 요거는 요거대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보상금을 줄 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요 주변 지역은 따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과 매수는 안 돼요. 다음에 상쇄법 있죠. 상쇄법. 상쇄법은 여기 이제 수용이 되는 곳이 있으면 내가 땅을 1억 갖고 있으면 여기 땅값도 1억짜리고 원래 여기 땅값도 원래 1억짜리예요. 원래 내가 얼마짜리 땅 갖고 있어요? 2억짜리 땅 갖고 있죠. 2억짜리 땅 갖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게 땅값이 1억 5천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이것도 땅값이 올라가겠죠. 얼마씩 얼마 올라갔다 치고요. 근데 이게 올라간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올라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총 2억인 땅이 원래 총 3억이 돼버렸어요. 자, 이럴 때 이 땅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줄 때 이 땅값이 얼마짜리가 됐는지를 보고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 땅값이 1억 5천 됐죠. 1억 5천 됐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 가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이 땅값 1억 5천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얼마만 더 있으면 2억이 맞춰지는가 하면은 5천만 원만 있으면 2억 맞춰지죠. 그럼 요거 보상금 줄 때 5천만 원만 줘요. 올라간 만큼 빼고 까고 상쇄 까고 5천만 원만 보상금 주는 거죠. 그래도 원래 2억이잖아요. 그럼 됐지 뭘. 원래 2억짜리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 원래 2억짜리 갖고 있었으니까. 아니 문제 있어요? 예? 약이 오르는 것 같아요. 땅 갖고 있는 게 많은가 보네. 이 상세법. 아니 원래 2억 갖고 있는데 2억 주면 되지. 우리 환지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환지할 때도 원래 갖고 있는 땅 가격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요? 다음에 국유화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부로 국유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직접부과법. 직접부과법. 그래서 직접부과법을 하고 있고요. 직접부과법은 이제 과세적 방법도 있고 비과세적 방법도 있어요. 비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 세금 아니죠? 개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과세적 방법은 세금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이 시세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아니에요. 근데 시세차익이라는 게 대부분 나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에요. 자, 다음에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므로 개발이 관수는 위헌 위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일단 시험 칠 때까지는 사유화하면 안 돼요. 개발이 나중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서 뭐 개발이익 사유화했는데 하든 말든 간에 그럼 개발이익은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까 개발이익이 뭐라 그랬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라 그랬잖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는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데 그걸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머리 벗겨져요. 아시겠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기출문제 나온 요거는 이제 중복되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조세죠. 이제 요거는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